자, 두 번째 현장입니다. 발길 뚝 끊긴 수산시장. 지난 26일 토요일 제일 바쁠 시간인 주말 오후 노량진 수산시장을 찾았습니다. 그런데 내부는 주말이라고 믿기지 않을 정도로 한산한데. 막걸리 사람이 안 보였지. 다 이제 사람 꽉 찼지. 지금 거의 한 3분의 1이나 온다고 보면 돼요. 이렇게 한산해진 이유, 바로 24일 날 일본에 뭐야 오염수인가 그거 방류한다고 그랬잖아요. 저 자기들 죽는다고 안 먹는다네. 생선시장 끝난 것 같아요. 아이고, 큰일 났어. 24일 시작된 일본의 오염수 방류. 수산물에 대한 불안이 커지며 수산시장을 찾는 이들의 발길이 급격하게 줄어든 겁니다. 일주일까지 괜찮지 않을까 싶어서 왔어요. 마지막이라고. 아직 이제 방류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오기는 해봤는데요. 굉장히 불안하거든요. 수산업계는 시민들 안심시키기에 나섰는데요. 100만 원 수치 나는 잘 모르는데 그 뭐 요만한 기계가 있어. 아침에 경매할 때마다. 아따 이거 대구 제대? 여기 있는 생산들이 경매장에서 다 측정하고 통과한 것만 들어올 수 있어요. 여기는 다 거기서 검증된 것만 올라올 수 있는 거예요. 방사능 측정부터 원산지 표시까지 가진 노력에도 시민들의 불안감은 쉽게 가라앉지 않습니다. 먹고 싶지 않은 생각이 더 들겠죠. 뭐 그러니까 단기간에는 그래도 먹어도 지장이 없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몸에 안 좋을 것 같아가지고 앞으로 잘 안 먹을 것 같아요. 시민들의 불안, 다른 것에 대한 관심으로 이어졌다는데요. 작년에 비해서는 뭐 거의 5배고요. 최근에도 몇 달 사이에 3배 이상 또 늘어났죠. 최근 들어 눈코 뜰 새 없이 바빠진 이곳, 바로 방사능 간이 측정기 업체입니다. 식품을 다루는 모든 곳에서 찾고 있죠, 지금요. 특히 이제 식품을 판매하시는 분들은 더욱더 많이 찾고 있고, 영유아나 어린 자녀들을 가지고 계시는 주부들도 굉장히 많이 찾고 있습니다. 시간당 30건씩 문의가 폭주할 정도라는데요. 수산업계로부터의 개인들의 가진 노력에도 오염수 방류 공포는 쉽사리 사라지지 않고 있죠. 자, 대체 언제까지 불안은 온전히 국민들의 몫인가요?